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좀 겨울이 된것 같죠? 오늘은 좀덜 추워요, 그렇죠?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끝까지 잘 코앞도 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을요, 성령의 선물과 열매라고 지어봤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선물과 열매. 네, 두 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서 조금 양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이 받으셨던 선물 중에서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겁니까? 선물은 좋은 거죠. 아마 생일날 혹은 또 자기가 주인공도 아닌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린이날도 받고 싶은 선물도 있고, 그렇죠?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네. 선물을 받는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거예요. 선물은요, 크기보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주었느냐가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 싶은 건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시는데,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세요? 조금 맺기 원하세요? 네, 많이 맺기 원하는 게 정상적이죠. 열매를 거두려면 전제가 뭐냐면 씨를 뿌려야 돼요. 열매는 뭔가 뿌려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정성껏 갖고 와야지만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거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자, 선물도 많이 받고 열매도 많이 맺기 원하세요? 아멘. 네,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맺게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네, 신앙생활 그래서 선물도 많고 열매도 많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쭉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면 선물도 많아야 되고 열매도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에는 어떤 선물을 있고 또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의미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가정에 주시는 선물과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의 주권에 있어요. 선물을 주시는 성령님의 주권 안에 그 선물을 주고 싶은데 주고 안 주고 싶을 때는 안줄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성령님께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한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게 바로 선물.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은사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음악을 잘해. 뭐 노력했겠지.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별로 안 해도 잘 들려. 악보가 막 그려져, 막 반주가 그냥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음악적 재능을 준 사람들은
또 노래를 잘 부르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어떤 사람은 미술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펜을 들고 써도 작품이 다른 거죠. 미술을 잘하는 은사도 주시고 언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외국어를 잘하는 다 그것도 다 재능이죠. 체육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런 거는 지금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하는 선물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도 하나님 주시고 쓰시지만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은사,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알아야 돼. 모르면 못 받아.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그래요. 어떤 은사가 있느냐? 그 두꺼운 글씨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따라합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좀 크게 해볼까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네. 이런 선물이 있는데 이대로 띄워두세요. 예. 계속 보면서 뭐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닫고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로 목사님이라든가 또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말 할지 모르잖아. 근데 하나님이 지혜의 은사를 주시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인데요. 저는 이거 이제 목사님들도 이런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본문의 설교에도 목사님들 다 다르게 설교하잖아. 그게 바로 지혜의 은사를 어떻게 주셨느냐에 따라 다른 것인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아직 기억이 나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떤 아저씨가 어떤 꼬마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하나님 있는 거 나한테 증명할 수 있으면 내가 눈갈 사탕 한 봉지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가 만약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제가 눈갈 사탕 두 봉지 드릴게요. 너무나 아이지만 너무나 지혜롭게 말했던 것이죠. 이렇게 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지혜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똑같은 거를 알아도요. 잘 정리해서 잘 알아듣게 얘기해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쉬운 건데 되게 어렵게 얘기해서 못 알아듣게 지식의 은사가 없는 거지. 네.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뭐 부동산은 어떻게 되고 주식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전하는 사람 지식의 은사인데 교사들, 여러분들에게 교사하는 분 있죠, 교회에서. 주일학교나 중원고등부에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이 지식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지식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식의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이 가리키면 다 혼돈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예요. 다 합시다. 믿음. 믿음이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굉장히 당당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우울하지가 않아. 행복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믿음이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뻥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선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되어야 돼.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은사를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나는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대한민국과 통일한 국을 이끄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도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 거야. 아,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라고요. 할렐루야. 예. 네. 믿음의 은사.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것도 은사를 주세요.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물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한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해 주면 잘 나아요. 진짜. 그리고 특별히 아주 의료가 혜택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데 쓰세요. 막 진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막 귀신이 막 나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나와요. 따라합시다. 또 하나, 다른 것은 능력 행함. 예,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세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막 나가.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잘 대답해 보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잠깐만, 너무 크게 없어요. 잠깐만, 얘들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지. 있어요.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귀신 들려서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정신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 나가려고 할까 안 나가려고 할까? 당연히 안 나가지. 자기 집인데. 근데 이 능력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귀신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 네. 아, 이게 처음 듣는 말 아니죠? 예, 네,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네.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또 하나는 또 막 이렇게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 성경에 나타나죠. 또 따라 합시다. 예언. 예언. 하나님이 예언하는 분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미래를 봤죠. 금신상을 봤는데 그게 다 하나님 예언, 역사 예언이었잖아요. 있죠.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역사가 다 알았어요. 헬라, 로마 나오는 거 다 예, 미리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점장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미래는, 미래를 보는 능력만 예언은 아니고요. 권면의 말씀을 잘 하는 것도 예언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힘들어졌어요. 많이 속상해. 근데 이 사람이 예언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권면하는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 그럼 이 사람이 예언하는 은사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의 은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영분별. 예, 네, 영분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미혹의 영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 구분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뭘 먹을 때 다 먹어요? 다 확인하죠? 먹을 수 있는 건가? 에?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보면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건가? 분별을 해야 된다. 어떤 거는 딱 문서만 보면은 기독교야. 근데 알고 보면 이단이야. 이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특별히 인터넷에는 동영상 유튜브 세계에는 굉장히 미혹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교회라고 목사님이라고 무슨 이렇게 기독교는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마귀가 속이는 거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따라합시다. 방언. 남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방언하면. 뭐 이건 약간 중국어 같기도 하고 일본어 같기도 하고 막 아랍어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나라 말은 또 아니야. 하지만 기도의 은사를 주실 때 방언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방언을 주시면서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방언을 받으면 좋은 게 기도를 잘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게 하는 거니까 중언부언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고 성령님하고 깊이 교제하기 원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로 좋은 은사가 바로 이 방언이라는 은사예요. 여러분 방언 하고 싶어요?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계신데
아니, 없어졌어요? 예? 이거는 빼고 줄까? 성령께서 이렇게 많은 걸 주신다 써놨는데, 이건 빼고 할까? 그냥? 왜 없다고 하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 받는 사람이 있고, 나도 받았고, 나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방언의 연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모하면 주세요. 사모하면. 주세요, 주님. 저도 주세요. 또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나 혼자 방언하면 약간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 근데 방언의 은사를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말로 하는지 알아들어요. 이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은 좀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통역하는 은사를 주세요. 이거 말고도 오늘 읽은 말고도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런 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오늘 들은 대로 내가 들었으면 달라고 해야 선물이거든? 근데 모르면 못 달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네,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야. 그래서 받기를 원해야 주시지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택배가 아무거나 막 와 있으면 다 좋아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걸 와 있어야 좋은 거지. 그치? 그쵸?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사모하세요. 사모.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사모할 때 선물이 선물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 좋은 선물 받으면 야호 이렇게 하지 너무 좋아하지 너무 행복하잖아. 성령의 선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이 선물을 사모하시길 축복해요. 네.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선물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왜 방언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지혜 지식 왜 주셨냐? 네,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 홈스쿨 모임 이런 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익한 도구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 있다고 막 야 일로 와봐 내가 고쳐줄게. 야 감기 걸렸냐? 야 내가 두 번 기도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줄 서라 뭐 나한테 잘 보여줘 준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잘못 쓰는 거야.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져갈 수도 있어. 줬다가 뺏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이 일에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써야 돼요. 써야 돼. 근데 주셨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이렇게 녹슬어. 그래야지 여러분 어떤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를 교회를 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거 쓰라고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부흥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열매로 갈게요.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줄게요. 시작.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은 한 뿌리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이것만 맺어야지 저것만 맺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것은 다 공존해야 돼.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령의 은사는 혹시 내가 못 받았을지 몰라.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고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는 맺혀야 돼요. 할렐루야. 잘 생각하세요. 이게 없으면 나는 지금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랑.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딱 쳐다보세요. 자,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사랑이 느껴지세요? 네?
사랑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아, 있긴 있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계산적이야. 나한테 잘 보여야지만, 내가 잘 보여야지만 될 것 같은 사람은 잘해주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면 잘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적이거든? 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은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전해주는 사랑이에요. 저는 GHC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만 오면 사랑이 많아. 이 집사님만 만나면 사랑이 느껴져. 응? 어떻게 보면 여기만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해요. 아,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만나면 사람들이, 아, 참 이 가정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약간 놀래면 안 돼. 예. 네. 따라합시다. 희락. 예, 네, 희락. 예, 여러분, 희락은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딱 쳐다보시면서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기쁨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돈으로 못 사, 기쁨은.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이 막 인상 쓰고 있으면 같이 사귀고 싶어요? 아니면 좀 밝은 얼굴이면 사귀고 싶어요? 그렇죠. 우린 다 똑같아. 우리는 다 기쁜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지, 맨날 불평하고, 맨날 뭐 진지하고 막 이런 거 아, 찍기 싫어. 지옥에서 출장 나온 것 같잖아. 그 사람하고 누가 같이 있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이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네. 세 번째 열매는 따라합시다. 화평. 화평.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원수 잘 안 맺어요. 샬롬이 있어요, 샬롬이. 마음에 평안해, 평안해. 이 환경은 지금 막 풍파가 있고 막 지금 폭풍이 쳐도 마음이 고요하다니까. 왜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 화평을 빼앗아 갈 수 없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빼앗길 수 없으셔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수능을 못 봤어도. 난 못 봤는지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에겐 이 평화를 뺏어갈 수 없게 되시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이 화평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없어져. 근처에 가면 그 사람 옆에는 혼돈이 없어지고 다툼이 싸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만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막 풍지박살 나. 막. 소용돌이 막. 응? 그러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니? 없니? 있단다 얘들아. 아,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생각보다.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GHS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샬롬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평화가 와야지, 평화가. 그리고요, 또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열매 주시는데, 인내하는 열매를 주세요. 견디는 마음, 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시련과 고난을 친구처럼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합시다. 자비.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네. 요즘에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국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네. 여러분은 누구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잘 나고 그러세요? 응? 눈물도 잘 흘리고 잘 도와주고 그러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야. 불교가 자비가 아니라 기독교가 원래 자비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손잡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등을 두드려주고 그런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칭찬하실 거예요. 너 그때 힘든 사람 손 잡아줬지? 어려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줬지? 자비로운 사람. 여러분 컴패션, 뭐 월드비전 이런 거 하죠?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양선. 양선. 네, 착한 마음에 착한 마음. 이것도 비슷한 건데 착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착함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걸어간 곳에 이 양선의 열매가 맺히시길 축복해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못된 사람이 있어. 셀피시 자이언트처럼. 거기 정원에 못 들어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오픈해서 누구든 내 자리에 머물 수도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람, 양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니 갑자기 혼돈스러워진 것 같은데 빨리 할게요. 자, 따라합시다. 충성!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을 하려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큼 했는데 나를 나타내는 사람 충성할 수 없어. 오직 충성의 자리에서는 주님만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아 교회에서 내가 몇 년을 뭐 교사를 뭐 그거는 충성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으세요. 우리를요.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 잘했다 얘기할 때도 우리가 주님 저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저를 쓰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의 사람이 충성의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 네, 온유. 온유 중에 온유도 있는데 네. 온유한 사람은 강압적으로 사람들에게 막 꾸겨넣지 않아요.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죠.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인이 내가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것을 섬세하게 돌보는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절제. 절제. 에너지를 모아서 슬기롭게 사용하는 능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잘 되는 훌륭한 사람은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할 수 없어요. 절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옆 사람 얼굴 딱 쳐다보시면서 열매 많이 맺으세요.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네. 마지막으로요. 다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의 사람은 열매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이게 안 맺혀 있으면 점검해야 돼. 나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니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나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진짜 나에게 맺기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이 열매를 많이 맺는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증명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옆에 계신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 어쩌면
저렇게 믿음도 좋은데 성품도 좋고 실력도 좋고 얼굴 예쁘고 인성도 괜찮고 모든 게 다 이럴 수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축복해 다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언젠가 우리 가정도 언젠가 저거보다 더 훌륭한 가정이 되고 싶다. 이렇게 도전받으시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로 주님께 아름답게 칭찬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세요.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1분간만 소리내서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진짜 받고 싶은 거 있을 때 선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는 선물은 그런 거예요. 주님 나에게 꼭 주세요. 전 중학교 2학년 때 구원 받을 때 나의 친구들과 4명과 함께 성령 침례 받으면서 그때 방언의 은혜 받았거든요. 이 4명의 친구들은 아직도 교회를 안 떠나는 친구들이에요. 난 그때 원해서 사모했어. 주님 나도 그러면 방언 주세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날 하루에 다 받았어. 근데 여러분 그 사모함이 없다면 주셨을까?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사모하는 마음들 성령의 열매 축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들 받아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쓰고 싶습니다. 주님 내 평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증명되는 위대한 삶을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1분간만 소리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들이 가득한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은사를 선물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성령 방언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통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슴에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이 주신 열매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가득하게 원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와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말씀에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다시 한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 주님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 은사를 주실 때에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 되셔서 나의 전인격을 바꾸시고 나의 성품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심으셨으니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성령의 선물과 그것도 열매를 사모하며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주의 제스의 모든 가족들의 믿음의 결단 위에 각 교회들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